자, 타이폼에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자, 여기에서 Create a New Typeform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문서 입력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New Your Type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그 오픈 튜토리얼스와 같이 여러분도 만약에 비영리단체를 운영해서 사용자들에게 그 후원 정보를 입력받아야 된다라고 간주하고 한번 같이 한번 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원 회원 모집이라고 하고요. 언어는 그 밑에 보시면 코리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빌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타이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 밑에 보시면 유저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이 타이폼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들을 이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방금 보셨던 유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이폼을 어떤 용도로 쓸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건좀 귀찮고 힘든 일이니까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타이폼을 생성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타이폼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걸 물어보는 그런 그 질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타이폼이 상당히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스크래치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보셨으면 이 블럭 방식의 코딩을 하는데 이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코딩을 하죠. 이 타이폼은 그 블럭 방식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질문의 형식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사용자에게 어떤 공지사항을 보여준다. 그러면 컴 스크린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갖다 놓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처음 그 사이트에 이 폼에 양식에 들어온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환영 인사 페이지입니다. 여기다가 오픈 튜토리얼스의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메시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좀 심심해서 이미지를 좀 넣고 싶으시면 저는 더 나은 프로젝트라는 서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더 나은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픽토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고 제가 만든 온라인 강의의 그 표지 이미지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 대부분이 이더 나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땡큐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땡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그럼 뭐 저는 여기에서 뭘로 할까요? 저 맨날 하는 일이 이렇게 이미지 고르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자, 뭐 이런 거 뭔가 희망을 주세요 이런 느낌의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여기 더 나은 프로젝트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출처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 밑에다가 그 이미지에 그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라이센스 위반이 아닙니다. 자, 이미지를 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한번 삽입해 보죠. 자, 여기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저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이미지가 업로드 돼서 여기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Sav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View My Typeform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첫 번째 화면에서 나타나죠. 거기서 Start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 질문을 만드는 화면으로 와서 이번에 질문을 한번 넣어보죠. 자, Show Text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짧은 그 질문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성함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고
description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또 뜨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성함을 알려주세요라는 것은 타이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description은 뭐 그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명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최대 그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죠. 10이라고 하면 10글자 이상은 입력 못하는 거죠. 뭐 한 5글자 정도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settings에서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필수라는 뜻입니다. 즉 사용자가 이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서브밋이 되게, 전송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ave를 누르면 자 여기 후원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 보면 성함을 알려주세요라는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제출을 했을 때 자 제출이 잘 되죠? 자 그곳은 우리가 이제 그 성함 부분에서 required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going 확인 자, 그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고 싶은 정보의 타입에 따라서 방법들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요? 멀티플 초이스라는 것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후원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디스크립션은 하지 맙시다. 자, 초이스에서 첫 번째는 계좌, 이체,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두 번째에서는 뭘로 할까요? 페이팔 그 다음에는 네이버 페이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서 required 하고 멀티플 셀렉션을 하게 되면 복수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랜덤아이즈는 여기 있는 선택지들을 랜덤하게 섞어주는 겁니다. 예, Post Vertical Alignment는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Add 옵션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가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Save를 누르고 그리고 다시 이 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egoing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멀티플 셀렉션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파일 업로드 받고 싶으면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사용자의 예를 들면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세이브. 그럼 사용자로부터 사진을 업로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타입폼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입력된 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또 그걸 가공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타입폼의 이 주소 있잖아요. 이 URL을 사용자들에게 전송해서 이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끝에 있는 Analyze라고 하는 섹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nalyze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Result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걸 클릭하시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요.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후원회원 모집 페이지에서 자, 여기에서 최진혁 제 조카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사진 올려주세요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 Analyze의 Result로 들어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업로드한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을 엑셀에서 여러분이 가공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타입폼의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걸로도 충분히 이 타입폼이라는 서비스는 효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사용자의 그와
좀더지능적으로그상호작용하기위해서는사용자가입력한정보에따라서질문이달라진다거나이런것들을좀할필요가있거든요거기서부터안타깝게도유료가됩니다자그러면우리다음시간에이타입폼을통해서이질문의흐름을제어하는이방법에대해서다음시간에살펴보겠습니다